반갑습니다. 비지 김태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카트라이더의 또 이제 신차가 나와가지고 차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업그레이드 기어로 나왔고요. 시청자분 중에서 100개 만에 얼티밋 등급 드래고니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차가 한 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아이템 차인데 여기 보시면은 나뭇잎으로 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일단 스펙터랑 비교를 해보면요 바퀴가 이제 드래고니아는 1120이었는데 스펙터는 1105입니다 드래고니아가 훨씬 좋고 일단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골든 드래고니아가 훨씬 좋거든요. 뭐 전체적인 밸런스라던가 안정성 차가 얼마나 들리냐 다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드리프트 한번 감속 한번 봅시다. 드리프트 감속. 자 여기서부터 많이 떨어진다. 130대. 자, 127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아까 130대. 일단 130대 대략. 125. 125에서 한 130대. 127? 130. 한 125에서 130 사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5에서 133.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는 안정성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안정성. 차가 좀 긴 편인 건가, 이게? 아 근데 너무 묵직하다 차가. 옛날에 그 차 옛날 차 중에 저스티스랑 비슷해 이 디자인이. 안정성은 토코노 드립했을 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드립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더 타봐야겠지만은 제가 지금 타봤을 때는 스펙터보다는 살짝 무거워 보여요. 스펙터보다는 살짝 무겁습니다. 뭐 이 정도 일단. 일단 차 약간 드립했을 때 딱 그 드립감은 약간 버스트 타는 느낌이야. 버스트. 와 잠깐만. 아 야 이거 차가 좀 긴 것 같은데? 길이를 재보죠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에 딱 그 밑에 그 팀부 게이지가 딱 선에 걸치죠. 스펙터를 탔을 때는 팀부 게이지가 걸치지 않고 공간이 또 남죠. 오히려 선에 확실히 스펙터보다 차가 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선수했던 사람들은 이제 딱 이제 부빙에서 라인을 딱 탔을 때 타는 라인이 딱 있거든요. 안 박았다 이건 딱 알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분명히 안 박았다 생각했는데 어? 드래고니아를 탔는데 박네? 라고 생각해서 바로 이제 차가 이게 좀 길다란데? 생각했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 차가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쟤는 333이죠? 쟤네는. 음악이. 앞에 코리아 제일 멤버죠. 음악이. 음악이 차가 뭐지 저거? 플라즈마인가? 백기사야? 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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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어, 근데 야 방금 봤어 몸싸움 할 때? 자, 음악이 완전 날라가죠 그냥. 같이 부딪히니까. 이게 차가 묵직하면서 좀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 몸싸움에서는 확실히 좀 탈건하네요. 근데 좀 차가 긴.. 아 이게 길어가지고 평소에 타는 라인으로 타면은 좀 박아.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쟤랑 몸싸움 좀 해보자. 야. 아 근데 이제 중국인이랑은 또 붙이면 큰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예 맞으니까
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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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봐. 자, 자, 잘 안 밀리죠. 하나 둘 셋. 빵! 아 시까비. 야 엄마가 저기 형이랑 아까 부딪혔을 때 어땠어? 야 이거 버스트한테 맞은 거 마냥 묵직하는데요. 맞지? 그 약간 부빙 이런 맵 말고 그렇게 점프하는 그런 구간 없는 트랙에선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로비라던가 로비 동화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부빙이나 아찔한 다운이나 뭐 이런 맵에선 좀 별론 것 같아 이 차는 또. 엄마가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업그레이드 기어에서 뽑을 수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기어에서 뽑을 수 있는 차인데 스펙터를 뽑다가 막 이 차가 뽑혀도 그렇게 막 기분 나빠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머 아싸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예. 그러니까 스펙터를 만약에 중카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기어로 뽑으려는데 스펙터가 안 나와서 안 나오고 1등급에서 이 차가 나왔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괜찮다. 물론 이제 스펙터가 나오면 좋겠지만은 이 차도 스펙터에 뿔리지 않는다. 왜냐면 딱 이렇게 되겠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스펙터는 모든 트랙에서 타도 좋은 차예요. 무슨 맵을 타던 간에 모든 트랙에서 다 최적화가 돼 있는 그런 차가 이제 스펙터기 때문에 1대장을 먹은 거고 지금 현재 골든 드래곤이아 V1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맵에선 좋지 않다 라고 딱 이제 정리하고 싶네요. 와! 겹치네요. 야, 토끼 굶겼다. 이거. 직보! 죽였다. 먼저 가봐, 먼저 가봐. 하나, 둘, 셋, 톡!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리뷰를 이제 마무리할 건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뿅!